안녕하세요. 남양주시에 자리 잡고 있는 매화당의 매화신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선생님께서는 예전에 저랑 이제 촬영할 때 그 태호령이 가장 진짜 무서운 귀신 베스트로 이렇게 또 뽑아주셨잖아요. 정말 태호령 위에 어떤 또 이런 귀신이 있을까요? 아 대박. 퇴마가 안 될 정도의 엄청난 이런 귀신. 있어. 대마왕 귀신. 대마왕 귀신. 매화당도 매화당 제자도 정말 무서워하는 귀신이 있어요. 이거는 전 세계 진짜 최고의 진짜 베스트 넘버원 귀신. 아 전 세계요? 전 세계. 출몰 지역은 뭐 어디로? 출몰 지역은 뭐 어느 누구나 거의 한 90%? 진짜요? 90% 80%? 그럼 누구나 다 이 귀신의 빙의가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아마 감독님도. 저도요? 응? 엄청 센데. 무당 매화도 가끔 빙의가 될 때가 있어. 뭔지 아세요? 태아룡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씀 주셨긴 했는데 그 이상이라면 진짜. 자, 내가 가르쳐 드릴게. 자, 무당 매화도 정말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귀신. 자, 정말 대마왕 귀신. 자, 우리 자 대한민국 엄마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귀신, 오지랖 귀신. 정말. 그렇죠. 우리나라 문화 특성상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죠. 정말 뭐 이게 정말로 이제 매화 제자가 이게 눈에 보이는 귀신이면 네. 어떻게라도 막 달려가서 어떻게 퇴마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퇴마가 안 돼. 정말 매화 제자한테 이렇게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네. 이제 꽤 있는데 내 자손을 위해서 우리 엄마가 공을 엄청나게 드린다? 제사도 자식이 똑바로 드리고 네. 우리 엄마가 근데 내 자손나비가 맨날 이렇게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뭐를 하고 하는데도 돈이 안 모여. 맨날 어디 가서 보증서 환장하겠네. 돈이 아주 그냥 집이 아주 난리 난리야. 조상님들이 맨날 도와주면 뭐하니 밑빠진 독이 물붓게 하고 계시는데 환장하는 거지. 이렇게 상담을 하러 오면 어휴 공도 많이 드리는 집안님들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막 매화가 이렇게 막 보고 있으면 조상님 전도 깔끔하고 막 다 괜찮으신 막 그런 집인데 뭐 풍파도 없고 바람도 없고 하는데 아니 이 집 자손 이제 왜 이러니 내가 막 긴장 땀을 막 흘리고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놈의 오지랖 귀신. 오질 정의의 사도가 앞서갔고 정의의 사도가 앞서갔고 너무 마음이 여려서 그러는 거지 뭐. 마음이 여려서. 근데 나는 그래. 이 사람이 딱 하고 뭘 도와주는 것도 좋다 생각을 해요. 저 매화는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해본다. 정말 이 상대방이 정말 힘이 들어서 내가 도와주는 것과 이 상대방이 어떤 마음인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원래 근본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근데 이거를 내가 도와준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야. 이 사람한테는 독이 될 수도 있어. 이 사람이 독립성도 없어질 수도 있고 자립성도 없어질 수도 있고 내가 굳이 이렇게 해준다고 해서 이 사람은 절대 고마워하지도 않아. 나하고 이렇게 절교가 돼도 이 사람은 또 누군가한테 또 그런단 말이야. 뭐 내가 지금 뭘 스스로 나는 원래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니까 너 나 안 봐? 그럼 내 또 난 또 얘한테 가서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굴 도와주고 하는 것도 다 좋지만은 베푸는 것도 좋지만 적당히 이렇게 적당히 베풀고 내 가족들도 좀 보면서 한 번씩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자 오지랖 귀신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좀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올 기해년에는 그래도 내 가족 들도 한 번씩 이렇게 뒤돌아보는 시간이 됐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매화신년가 오늘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